나쁜 말이 뽀얗더라. 골프에 되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8천 원짜리 집었어? 안녕. 지금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소음이 조금 들리네요. 마이크. 잠깐만, 미세먼지 나쁨. 잠깐만. 어쩐지 하늘이 뽀얗더라. 제가 요즘에 또 골프에 되게 많이 빠져있거든요. 메이크업 수정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속력이 높은 메이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초는 이미 하고 온 상태고요. 바로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일단 제가 요즘에 무조건 하는 게 선크림을 바르는 건데 평소에는 제가 원래 선크림을 귀찮아서 잘 안 바르거든요. 근데 골프를 치러 갈 때는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될까 봐 선크림을 꼭 바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프롬 노십의 오레이즈 마일드 선크림. 얘는 약간 로션 같은 제형의 선크림인데 소중이분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사봤거든요. 떨어졌어. 그냥 딱 바르자마자 흡수되는 로션 제형의 선크림인데 이거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딱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면 메이크업 잘 먹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앞머리는 원래는 골프 치러 갈 때 앞머리를 항상 올려요. 근데 오늘은 골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연습장을 가는 거고 앞머리는 내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제가 선크림을 바르고 그 전에도 기초를 이렇게 막 쌓으면서 유분감이 조금 얼굴에 쌓였을 거 아니에요. 쿠션을 하고 눈썹을 그려주면 눈썹이 뭉치거든요. 그래서 눈썹에 있는 유분기를 좀 한번 덜어내주고 쿠션을 해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만 가볍게 닦아주고 말리면 돼요. 쿠션은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헤라 뉴 블랙 쿠션. 요 쿠션은 저랑 인연이 좀 나름 깊은 쿠션인데요. 저를 정말 성덕으로 만들어준 쿠션이에요. 헤라의 첫 라이브 커머스를 제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그 출연한 거에 대한 의미도 되게 깊은 제품이에요. 어쨌든 요즘 날씨가 되게 건조하다 보니까 지속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또 마스크에 안 찍히는 쿠션들을 또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옷도 두껍게 입다 보면 아무래도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습해져요. 그래서 마스크 안으로 또 습기가 차다 보니까 몽글몽글 맺힐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속력이 진짜 더 중요한데 아마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면 헤라 뉴 블랙 쿠션을 너무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걸로 이마 먼저 발라줄게요. 제가 쓰는 거는 21N1 바닐라 컬러고 저는 원래 C1 컬러를 쓰거든요. 쿨 컬러? 근데 조금 평소에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바닐라 컬러를 많이 써요. 이게 밀착도 진짜 잘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입자가 너무 고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라이브 커머스 출연할 때 이 쿠션을 받고 나서 이걸로 이제 메이크업을 처음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아침 일찍부터 메이크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있다가 약속 장소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착을 하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피부가 너무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입자가 곱다 보니까 밀착력도 되게 좋고 이런 모공 같은 작은 부분 있죠? 이런 데 커버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약간 내 결 자체를 좀 예뻐 보이게 해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커버가 되는데 블러 처리한 것 같은 그런 뽀송뽀송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이게 커버력도 너무 좋은 편이어서 저 이거 쿠션 쓰면서는 컨실러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마에 발라줬고 제가 요런 큰 잡티 있죠? 요런 잡티는 보통 컨실러를 같이 쓰는 편인데 뉴 블랙 쿠션 쓸 때는 약간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웬만한 거는 커버가 다 되거든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커버 잘 되고 지속력 좋은 쿠션들은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두껍게 발린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발린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찍어서 요쪽 팔레트 있죠? 여기에 한번 덜어낸 다음에 이렇게 얇게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얹어주고 겹겹이 쌓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진짜 피부 표현 예뻐지거든요. 이게 또 푹 찍어버리면은 피부 표현이 당연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얇게 도포하는 게 깨끗해 보여요, 피부가. 이 정도. 정말 얇게 했는데도 이 정도 커버가 됐잖아요? 또 한번 얇게. 커버력 대박이죠. 이런 코 옆에 모공 부분은 이렇게 중지로 쿠션 퍼프를 좀 세워서 이렇게 콕 찍어서 발라주면 얇게 밀착하고 모공도 메꿔주고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스크에도 묻지도 않고
지속력도 되게 오래가요. 이게 개인적으로 촉촉한 쿠션은 확실히 아니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이 쿠션을 발라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성 타입이나 지성 타입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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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를 드리고 싶은 쿠션이에요. 여기가 안 바른 거고 여기가 바른 건데 결이 되게 예쁘죠? 저는 피부가 건성이잖아요. 그래서 전 기초를 진짜 탄탄하게 하고 발라주거든요. 당긴다거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은 전혀 없어요. 이제 이 쿠션을 바르고 약간 좀 파우더리한 느낌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위에 한 겹 정도 흩날리는 파우더 있죠. 그런 거 한번 얹어주면은 완전 픽싱 지대로 될 거예요.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은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아이브로우 펜슬 회갈색. 그냥 내 눈썹 결을 따라서 좀 색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좀 채워주면서 라인을. 제가 요즘 그리는 방법이 여기 눈 앞머리보다 더 앞으로 안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봤는데 이게 눈 앞머리 앞으로 눈썹이 가게 되면 미간이 좁아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미간이 넓어 보이고 싶거든요. 보면은 여기까지 그렸죠. 원래 같으면 여기까지 그렸을 텐데 오늘도 역시나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요 두 개를 섞어서 여기 중앙부부터 앞 윗부분은 약간 위쪽으로 그려주고 스크류 브러쉬 이게 진짜 눈썹은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내가 내 눈썹 모양에 맞는 예쁜 모양을 찾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코쉐딩을 해줄 건데 코쉐딩은 릴리 바이레드 무드잇 팔레트 로즈잇 여기서 요 맨 끝에 있는 제일 연한 베이지 컬러 있죠? 요거. 이렇게 내가 만들고 싶은 코를 만들어줍니다. 어뮤즈 아이 팔레트 썬립 여기 팔레트 케이스가 되게 포인트예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 약간 좀 뽀대나는 그런 팔레트거든요. 이렇게 노멀한 구성으로 되게 다 이루어져 있고 이걸로 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에 있는 요 약간 좀 탁한 브라운 컬러로 이걸로 그냥 음영을 깔아줍니다. 제가 원래 약속 시간에 되게 좀 늦는 편이거든요. 근데 성범이는 이제 약속 시간에 절대 안 늦어요. 성범이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무조건 도착해 있어야 되는 딱 그런 성격이어서 제가 부산에 오면서부터는 그런 약속 시간 지킬 일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일단 이걸로 여기 눈 밑에까지 할게요. 근데 이게 특히 더 그런 게 골프를 치러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4시에 우리가 골프를 쳐야 돼. 그러면 무조건 3시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3시에 도착을 해야 되면 2시에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늦는 거지. 그래서 이제 범이가 항상 좀 그런 거에서 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선택한 방법이 메이크업을 그냥 안 해버리고 차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차 전용 또 메이크업 제품들을 또 놔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늦지는 않는데 차에서 하는 딱 메이크업 루틴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뭔가 그 루틴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걸로 포인트를 줄게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 능숙해져가지고 차에서 웬만한 거 다 해요. 그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펄 이걸로 눈두덩이에 그냥 펄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코랄 베이스여서 좀 코랄 톤이 깔리고 그 위에 이제 펄 입자들이 있는 느낌? 그리고 이런 얇은 브러쉬로 요 컬러랑 요 컬러랑 섞어서 애교살을 만들어줄 건데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진하게 그려줘도 어차피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제일 진한 브라운 컬러 이걸로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이런 펜슬 라이너를 써주는데
보통은 항상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냥 진짜 이런 얇은 브러쉬로 꼬리만 빼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섀도우가 발색이 너무 좋아서 그냥 진짜 섀도우로만 라이너를 빼줘도 충분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점막부터 채워서 딱 요렇게까지만 그려주고 이제 여기 눈 여기 삼각존에 그림자를 줄 건데 요 약간 요게 펄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삼각존을 채워준다고 어두운 컬러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컬러가 주는 효과를 생각했을 때를 생각하고 이제 또 해주면 좋거든요, 선택을. 그리고 제가 쌍꺼풀이 이쪽이 더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 쌍꺼풀 두꺼운 부분을 한 번 더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눈 떴을 때 좀 연해 보이게.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로 찍어줍니다.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픽서 마스카라 레벨 1 마이 래쉬벗 베러 크리스탈. 요거는 픽서인데 속눈썹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지지 않게 스크류 브러쉬로 방향을 한번 잡아줍니다. 방향이 아주 잘 잡혀있거든요. 어퓨 본투비 레벨 3! 얘가 되게 좋은 게 정말 화려하고 정말 풍성하고 길게 올라가거든요, 속눈썹이. 뭉치면서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서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미쳤죠? 이 마스카라가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어도 처짐이 없고 약간 무겁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 가볍게 올라가서 더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속눈썹은 펌을 하고 나서 영양제를 발랐거든요. 너무 빨리 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속눈썹 끝에가 약간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약간 마스카라 하기 좀 어렵더라고. 그리고 그거 알아요? 저 부산 온 지 벌써 1년 돼요. 2월 달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1월 달이에요. 기억나죠? 1년 동안 부산살이하고 돌아간다는 거. 근데 안 돌아갈 것 같아. 또 중요한 거는 소중이들이 부산에 생각보다 밀집이 되어 있어. 소중이들 만나는 횟수가 서울 살 때보다 훨씬 많아요. 나는 부산에서 소중이들을 걸을 때마다 만나. 그래서 너무 신기해. 나 부산이랑 잘 맞는 것 같아. 언더를 해줄 건데 요거를 쓸 거예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레벨 1 딥블랙. 아까 거는 그냥 약간 픽싱만 되는 용도였다면 얘는 섬유질이 들어가 있는 한창 제가 아리따움 마스카라 픽서 그거 썼을 때 진짜 좋다고 영업을 진짜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 쓰면 되게 자연스럽게 한올한올 길어지는 느낌인데 요걸로 언더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어져요. 이게 언더에 또 너무 진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눈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사실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거는 이거거든요.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왜냐면 얘가 약간 누디한 피치 컬러여서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하는 편인데 이동하면서 메이크업을 하거나 좀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걸 정말 많이 써요. 이거는 근데 지금 좀 단종돼가지고 아마 없을 텐데 이거는 삐빅바이 어뮤즈 푸딩 치크 피치인데 이런 퍼프 타입의 크림 치크는 보통 마스크에 찍히거든요. 근데 얘는 밀착이 정말 잘 돼요. 이거 컬러도 되게 예쁘고 휴대하면서 하기가 진짜 너무 좋은데 그 어느 메이크업에도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퍼프 타입이라서 면적을 내가 자유롭게 조절해서 바를 수도 있고 이렇게 코끝에도 로즈 프로젝트 커먼 스킨 쿠션 2830
요 컬러로 쉐이딩을 해줄 거예요. 쉐이딩 할 때 이 브러쉬를 쓸 거거든요. 사선 커팅 돼 있는 브러쉬인데 파데 브러쉬예요. 얘를 한번 묻혀서 여기 팔레트에 덜어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 컬러가 살짝 붉은기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쉐이딩 효과 줄 때 확실해서 좋더라고.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거 저한테 진짜 어둡잖아요. 성범이한테 이 컬러가 딱 맞아요. 톤 너무 달라. 요즘 나오고 있는 쉐딩들이 다 너무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해서 내가 이렇게 턱을 깎으려고 하면 이렇게까지 깎이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전 차라리 이렇게 진하게 깎고 이 위에다가 다시 밝은 걸로 그라데이션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요 쿠션도 되게 좀 세미매트한 편이어서 이렇게 뽀송뽀송한 피부 표현을 하고 나서 발랐을 때도 이질감이 든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해야 진정한 쉐이딩이지. 이게 또 살짝 얼룩이져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는 아까 썼던 이 쿠션 아무것도 묻히지 말고 그냥 그 위에 바로 얹어주면 돼.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되면서 좀 내추럴해지거든요.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여주 등급. 요게 약간 레드인데 조금 딥한 레드, 약간 쿨한 레드예요.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립브러쉬로 스머징 해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그라데이션이 이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해줄 건데, 요거는 어퓨 과즙팡 워터 틴트 부자는 리치. 요 컬러는 조금 더 웜한 컬러예요. 피치피치한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얘로 좀 중화를 시켜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너무 예뻐. 그리고 요런 뽀송한 브러쉬로 또 해주면 끝! 준비해주고 올게요. 짜잔! 앞머리도 내리고 머리하고 옷도 이렇게 입고 왔어요. 저 옷 너무 귀엽죠? 이거 혜수가 보내준 건데 너무 귀여워. 제가 딱 이 컬러 조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블루랑 노랑을. 밑에는 그냥 편하게 검정 색깔 조거 팬츠 입었거든요? 아니 아까 전에 제가 고데기를 다 하고 앞머리 고데기를 하려고 앞머리에 물을 묻히려고 세면대에 물을 틀었거든요? 손에 물 묻히려고? 그 릴스를 보다가 영업이 돼서 산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양치할 때 엄청 편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위로 솟아서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거를 샀거든요? 근데 박성범이 그걸로 양치해놓고 위로 그대로 해놓고 간 거예요. 나 그걸 상상도 못하고 그대로 제가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얼굴에 물이 그대로 퍽 와가지고, 와 얼굴에 머리랑 얼굴이랑 물이 다 젖어가지고 보이세요? 의도치 않은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이 됐다고 지금. 저 메이크업 다시 하지도 않고 물기만 닦았거든요? 근데 너무 멀쩡해 지금. 어머 내 피부 봐봐. 지금 그리고 이거 찍다가 머리 하다가 해져가지고 이거 실내등 켠 거거든요? 근데 원래 실내등 켜면은 피부 안 좋아 보이는 거 알죠? 근데 지금 피부 너무 좋아 보여. 화가 난다 박성범. 로키 친구한테 옷도 주러 가야 되고 에코랜드 식구들한테 선물 주려고 양초도 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주러 가야 되고 할 게 꽤 많아요. 연습장도 가야 되고 그것도 짧게 영상에 뒤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저 쿠션 이거 안 챙겨갈 거란 말이에요? 지속력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미가 별로 배 안 고프다 해가지고 회전초밥 먹으러 왔어요. 난 회전초밥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 맛있겠다. 시작할까? 아 근데 나 진짜 초장없으면 수염 못 먹는다. 오늘 한번 먹어봐. 초장 지금 여백호만 근데 맛있다. 여기 맛있네. 맛있는 초밥.
8,000원짜리 집었어? 그냥 집었는데 8,000원이었어. 8,000원. 근데 맛있다. 근데 나 진짜 초장을 쓰면 술 못 먹는다. 혹시 유부 초밥은 안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유부 좋아. 넌 유부녀. 어? 왼손에 꼈네? 응. 가족 반지 버렸어. 가족을 버렸네. 화가 난다, 박성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오른쪽 약지 꼈었는데 골프 시작하고 안 맞은 거야. 아, 감사합니다. 아, 유부야. 골프 시작하고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쪽에 끼는 거야. 와, 지금 해질 때까지 신세계 돌다가 이것저것 하고 골프워 사고 이제 레슨 하러 갈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 계속 있으면서 밥 먹을 때 말고 마스크를 단 한 번도 안 벗었거든요. 내가 지금 마스크를 벗어볼게. 깨알 지속력 테스트. 아, 지금 어두워가지고 근데 잘 안 보이네. 오, 어때 내 피부? 어쨌든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이따가 또 연습장 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연습장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성범이랑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 혼자서 3층에서 하거든요. 영상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못 찍을 것 같은데 일단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아직 골린이어서 골프를 진짜 못하거든요. 화이팅! 저는 지금 집에 왔는데 지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수정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지금 땀 흘려가지고 앞머리도 지금 막 고정 안 되고 난리 났어. 보이죠? 피부. 입술도 한 번도 수정 안 하고 속눈썹도 한 번도 안 하고 눈썹도 한 번도 수정 안 하고 이쯤이면은 이 정도면 지속력 진짜 대박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짧은 브이로그를 마무리하고 씻고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